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여기는 시종에 있는 2,000평 정도 되는 저희 배채연방 회원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뭘 촬영을 할 거냐면 제가 여기를 1월 19일날이군요. 1월 19일날 전정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6 곱하기 3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요 나무서부터 요 나무까지가 6 곱하기 3인데, 여기 저희랑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는 6 곱하기 3인데, 이제 이거를 6 곱하기 6으로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올해가 3년차가 됐어요. 올해가 배첨방 3년차가 됐고, 결과지가 보면은 2년차 결과지들이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3년차가 되는 결과지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농장주분께서 좀 과감하게 이렇게 이본주로, 여기도 지금 다 주셨는데 이본주로 지금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산건 뭐냐, 전정을 할 때, 결과지,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먹을 결과지와 그렇지 못할 결과지를 나눠서, 벌어먹을 것과 키울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정해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부분 촬영이 된게 없다 보니까 한번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오고, 또 오늘 제가 추앙 접수를 조금 구해가려고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와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나무만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자르면 안 돼요. 제가 끝전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키울 수 있게, 키워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결과지가 없죠. 결과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결과지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올해 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럼 이제 고접을 해야겠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고접을 해서 이제 붙일 거고, 여기가 이제 결과지가 나오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걸로 미리 벌어 먹는 겁니다, 우선은. 우선은 이쪽 키워서 최대한 키워갖고 벌어 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결과지가 올라오고 유인이 되고 1년차, 2년차 갈수록 이쪽에는 결과지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죠. 배채원방으로 이제 농장으로 만들려면,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다 자른다? 무조건적으로 뭐 이본주지로 만들고 결과지를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영구주 영구주 이렇게 6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6 곱하기 3인 경우라면 6 곱하기 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구주가 필요하고 비영구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영구주는 최대한 과감하게 가고, 비영구주는 최대한 많이 벌어먹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워야 될 곳들은 분명히 예비지 전정을 통해서, 아니면 고접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 결과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다가 고접을 해줘야 돼요. 고접을 위치 체크해서, 예를 들면 뭐뭐몇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간격으로 해가지고 고접을 해줘. 고접을 왜 해주냐, 이 영구주에 내가 만약 고접을 했다고 해서 이게 딱 5년 만에 이 끝까지 다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100% 내 마음에 들기에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 100%.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거를 해놓지 않고 그냥 영구주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결과지, 비영구주는 어차피 없앨 거니까 놔두면 생산량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뽑아먹을 수 있는 곳에서는 뽑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영구주는 최대한 내가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결과지를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다주지였던 농장이 이제 그 이본주지 형태로 넘어오려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죠. 수량이 안 나온다. 전체적으로 다 공격적으로 할게 아니라 영구주, 비영구주 골라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또한 가지가 뭐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여기가 6 곱하기 3. 그리고 이 오른쪽이 또 6 곱하기 3. 저 건너편 이쪽 위쪽으로 아마 6 곱하기 3인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는 6 곱하기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 곱하기 6과 6 곱하기 3이 공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 곱하기 6인데서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긴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바꾸기 좋은 건6 곱하기 3인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꾸기 좋다. 왜냐면 6 곱하기 3인 부분, 그러니까 비영구주 부분은 이제 벌어먹고 영구주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종전 대비 한 70% 정도 수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추석 출하라는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출하 기존에 만약에 구정 출하를 같이 했다면 추석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간격적인 부분에서는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나무를 잘랐고 결과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결과지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3년, 4년, 5년 후 그때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딱 특이사항 보였을 텐데 하우스파이프를 올해 여기는 넣었습니다. 하우스파이프를 올해 넣다 보니까 얼마 전에 넣었어요. 하우스파이프를. 그러면 다 유인끈이 다 풀어져 있죠. 지금 유인끈이. 유인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유인끈이 다 풀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만약에 하우스파이프가 미리 들어가 있었다면 유인이 다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제가 좀 더 결과지를 많이 덜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인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유인 한번 땡겨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남겨둔 거고 결국 이거는 여기 중에서도 필요 없는 거는 잘려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건 내고 왜냐면 지금 보시면 2년차 결과지가 있는데 1년차 결과지들과 2년차 결과지들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많이 못 달아요, 배를. 왜? 많이 달면 결과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벌어먹을 수 있는 나무에 충분히 걸 수 있도록 결과지를 최대한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결과지가 없는 이렇게 연구주 자리이긴 하지만 결과지를 낼 수 없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제 고접을 하고 고접하는 자리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놔둬서 여기서도 벌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6 곱하기 6이면 그럼 어떻게 하냐. 6 곱하기 6이라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냥 표시를 이제 올해 할 것 같은데 표시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무슨 표시를 해야 되냐면 내가 결과지를 내가 딱 어디 어느 자리에 딱 내가 키우겠다. 거기. 예를 들면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결과지가 하나 나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 나 있고요. 물론 이게 유인이 잘 되는 결과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다 잘라버릴 순 없으니까. 요거 있죠, 하나. 근데 요것도 지금 약간 이렇게 올곧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인은 가능합니다, 유인은. 유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유인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유인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쐐기 전정을 해서 밑에서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 벌어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길러서 벌어먹고, 아닌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제거해야 되는 건 제거하고, 아니면 이제 결과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실질적으로 될지 몰라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사용이 어려워. 요거는 사용이 가능해. 요것도 사용이 가능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 위쪽에서 또 다른 결과지가 사용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를 결과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 나무를. 그러면 이 나무에서 이 결과지에서 이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하나 고접을 하고 그럼 표시해야죠. 라카로 표시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간격이 떨어진 곳에 이쯤에다가 또 결과지 밀식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또 칠을 하고 또 여기다가 칠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 또 칠을 하고 여기 또 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칠을 해놔야 돼. 칠을 해놔야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벗어나지 않게, 그 위치는 꼭 고정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뭐가 안 나면 고정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자리는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나오겠죠. 예.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거기서 요거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세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건 사실 넘으면 안 되는데 벌어먹을 게 없다면 저것도 넘어올 수 있게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유인을 최대한 하면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놔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예비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인이. 지금 유인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지를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뭐 제거해야 되는 걸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유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기존 농장주분께서, 여기 지금 농장주 말고 이전 농장주분께서 이렇게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유인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에서 해놓은 게 아니라 올라온 요 나무에서 또 여기서 유인을 저쪽으로 유인, 저것도 그렇죠. 올라온 거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식으로 유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이쪽 파이프에다가 유인을 해서 걸어가지고 저기 도장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저 나무가 여기까지 넘어오기 전까지는 벌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6 곱하기 6이 됐어요. 저기는 6 곱하기 6입니다. 여기는. 저 밑으로는 6 곱하기 3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반이 되겠죠. 여기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든, 연구주, 비연구주, 이제는 이쪽 부분이 비연구주, 연구주가 없기 때문에, 살려둘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두고, 여기서 내가 표시를 해가지고 남겨둘 거는 남겨두고. 그리고 표시해둔 거는 내가 키우는 결과지. 표시를 안 해놓은 거는 그냥 벌어먹고 버릴 결과지. 요렇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야 내가 하고자 했던 그 길 그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간격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물론 저기 이제 남겨놨어요. 저거 하나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이유는 저기에서 이제 유인하라고. 이렇게. 유인해서 이쪽에다가 벌어먹으라고. 물론 이제 결과지를 내가 새로 받는다면 위치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벌어먹을 수 있는 건 벌어먹고, 정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접을 하는 형태로 가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배 과수원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그, 작업한 거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배치연방 형식으로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정 해줘야 되고 꼭 유인도 해줘야 되고, 유인을 안 하면 나무 자체가 이제 유인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예비 전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를 만들 수가 없다. 나무를 만들 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번 주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결과지를 새로 이렇게 뽑아서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하신다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유인이 또 되고 나면 또 와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유인이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고조 할 추앙 접순을 좀 채취를 해야겠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어쩌다 아지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하고.